진짜 예쁘다. 잘 어울린다. 엄청나게 비싼 명품 물건이에요. 우리 엄마가 나한테 선물한 찐득찍이에요. 안녕하세요, 소리예요. 1년 만에 이렇게 다시 언박싱을 제가 하게 됐는데 오늘은 특별히 저희 엄마랑 같이 언박싱을 할 거예요. 엄마 안녕. 소리 안녕. 저 가식적인 우리 엄마 목소리. 이제 언박싱을 시작해 볼게요. 선물이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두 달 동안 제가 묵혀놨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 묵혀놓느라. 첫 번째로 요거를 해볼게요. 이거는 이지 언니가 준 것 같은데 샤넬 바디 로션이에요. 이건 제가 원래 쓰고 있던 제품인데 선물 받아서 완전 잘 사용할 것 같아요. 이거는 바이레도 제품. 엄마 민영이 알지? 어. 저랑 같이 중국에서 활동했던 친구가 있는데 바이레도 향수를 선물해줬어요. 작년에도 선물해줬는데 이번엔 100ml를 선물해줬어요. 너무 시간이 지나서 누가 준지 다 까먹은 것 같아. 저 아는 오빠가 준 작년에도 이 핸드크림을 선물해준 것 같은데 이번에도 핸드크림을 선물해줬어요. 박민경님이 써서 유명해진 르라보 히노키 핸드크림이에요. 그 엄마 옐로우언니 알지? 어. 누군데? 몰라. 나 플리마켓에 같이 디렉트 해준 언니. 촬영용 방향제예요. 오, 예쁘다. 미키마우스 촬영용 방향제. 소리 옛날에 미키마우스 좋아했는데. 맞아, 엄청. 디즈니를 너무 사랑했어요, 핑구랑. 이거는 엄마랑 하나씩 나눠서 사용을 해볼게요. 다음 제품은 뭐야 이게? 바디크림. 노라메르시꺼 한번 사용해보고 싶었는데 이거 민선이가 선물해줬어요. 민선이 킹더가 다 갉아먹은 샤넬 핸드크림을 선물받았어요. 그거 엄마 좋아하는 건데. 맞아, 엄마 줄게. 톰포드. 아, 이거는 르달링 애견 분양샵을 운영하고 있는 언니가 이걸 립스틱을 선물해줬어요. 톰포드 립스틱. 이것도 톰포드 제품인데 이건 서영 언니가 선물해준 미니 향수예요. 소리가 좋아하잖아. 차에다 두고 뿌릴 수 있는 조그만. 사람들이 향수를 진짜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톰포드 설레블랑 향을 제일 많이 쓰는 편이에요. 고등학교 때 친구 제이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아티스트 메이크업을 하는데 거기서 자기가 사용할 때 엄청 좋다는 얼굴 그런 미스트 제품을 선물해줬어요. 한번 이건 사용해보고 제가 리뷰를 알려드릴게요. 얼마나 정말 좋은지. 이것도 넣어볼까? 젤리뮤. 오, 기대 기대. 기대. 이거는 분이가 선물해준 거예요. 승희 언니가 선물해줬는데 제가 여름이라서 선글라스를 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승희 언니가 젤리뮤 선글라스를 예쁘죠? 아, 진짜 예쁘다. 잘 어울린다. 언니 센스 최고. 출장 내내 엄청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어. 이게 뭐지? 아! 이건 엄마 어제 내가 샀어. 내 돈 내산. 너를 위해 산 거야? 어. 너무 예쁘지? 오, 진짜 핑크핑크하네. 너랑 잘 어울린다. 딱 한 점 남았다 그래서 바로 진짜? 샀어요. 이제 돈을 많이 벌어야 회원을 가져오는 지갑이 될 거예요. 학창시절 때 처음 만났던 포토 언니가 지금까지 인연이 돼가지고 엄청 잘 지내고 있는데 그 언니가 선물해줬어요. 엄마가 좋아했었어요. 트윌리. 오, 예쁘다. 아, 딱 엄마 스타일이네. 맞아. 이렇게 딱 하면 완전 예쁠 것 같아. 다음 걸 뜯어볼게요. 샤넬 립밤. 아, 이거 누가 선물해줬지? 기억이 안 나. 그걸 모르면 어떡해. 아, 다은이. 아, 다은이? 다은이가 선물해준 거예요. 다은이. 초등학교 때 친구. 같이 보낸 친구 다은이가 선물해줬어요. 저는 헬스장 다니잖아, 엄마. 헬스 친구가 있는데 지원이라고 요거트 볼 선물해줬어요. 예쁘다. 그치? 응. 요거트 볼, 요거트 같은 거 먹는. 오, 예쁘다. 그치? 바디워시를 선물받았어. 바디워시 딱 떨어지는 게 좋지. 잘 됐고. 바디워시. 샤넬이 엄청 많지? 이것도 저 촬영해주는 포토 언니, 하루니 언니가 있는데 하루니 언니가 샤넬 선크림을 선물해줬어요. 여름이어가지고. 이것도 나 촬영해주는 태호 오빠라고 있는데 태호 오빠가 내가 향수를 진짜 좋아하는 걸 알아가지고 요즘 엄청 뜨는 브랜드인데 오일이래, 오일. 어, 냄새 진짜 좋아. 아, 좋다. 자연향? 진짜 좋다. 잠잘 때도 좋겠다, 잠잘 때. 오빠가 뜯은 샤넬 승희 오빠라고 있거든? 승희 오빠가 선물해줬는데 이거 한번 내가 저번에 너무 예뻐서 써봤어. 이름에스인데 한정판이래 또. 립스틱이다. 근데 이게 얼마인 줄 알아? 립스틱이? 얼마요? 10만 원.
그거 바르면 입술이 더 예뻐져? 근데 이거 진짜 한번 써봤는데 색깔이 진짜 예쁘더라고. 반짝반짝거리네. 봐봐. 오. 예뻐? 응, 예뻐. 내가 완전 마음에 들어서 너무 잘하네. 이거는 미스트. 미스트가 맞네, 이번에. 열심히 써야겠다. 진짜 열심히 써야겠다. 크림 미스트래. 크림 미스트는 처음이네. 다음은 디올. 이거는 저희 소울메이트 백주 언니가 선물해준 건데 언니가 내 취향을 완전 잘한단 말이야. 그치, 오래 일했으니까. 몇 번 차긴 했어. 귀걸이를 선물해줬어요. 오, 예쁘다. 진짜 예쁘다. 은솔이 잘 어울리겠다. 이렇게. 4학년도 열심히 노예처럼 일하겠습니다. 샤넬이야. 이거 아는 업체 대표님이 선물해준 샤넬 립밤이에요. 아. 이것도 샤넬일 것 같은데? 어, 부럽다, 은솔아. 샤넬은 진짜 다 너무 좋아. 기분 좋아, 그치, 엄마? 그치. 바디. 아, 바디야? 예쁘다. 그치. 패키지도 너무 예뻐서 이런 진짜 거 예쁘다. 장식용으로 나도 너무 예쁜 것 같아. 그치. 아주 감사해. 아, 이거는 옛날에 같이 일할 때 알게 된 친구인데, 대학교 친구 때문에 알게 된 건데, 남자애가 이런 걸 선물해줬어. 비유템? 센스 있는. 잘 쓸게, 우리야, 보고 있니? 아, 요거는 나랑 생일 파티 했던 오빠인데, 지윤 오빠라고. 이거는 샤넬 바디크림인데, 작년에도 샤넬 바디크림을 선물해줘서 진짜 잘 썼는데, 오빠가 자기 여자친구한테 났으면 좋겠는 향을 선물한다는 거야. 아. 근데 이거 냄새 진짜 좋다? 좋다, 은은하고. 이거 언박싱하고 쓰려고 내가 아껴뒀어. 너무 예뻐, 엄청 잘 쓸게요, 지윤 오빠. 누가 선물해줬지? 아, 이거 은진이가 선물해줬다. 아. 잘 쓸게, 은진. 샤넬 헤어 미스트. 은솔이한테 다 필요한 거네. 맞아. 내가 난 머리가 기니까 이런 거 좋아하는. 그리고 요가는 플리마켓 할 때 서아 언니라고 엄마 원피스 샀던 언니 알지? 그 언니가 나 선물해준 건데. 이거 내가 원래 평소에도 사용하고 있던 헤어 미스트를 선물받았어. 블랑스, 이게 진짜 유명한 거. 그래? 라미. 엄마 라미. 아, 알지? 라미. 이런 건 내 돈 주고 너무 살 수 없는 걸 선물해 준 거야. 물병인데 엄청나게 비싼 명품 물병이에요. 내가 이제 막 컨텐츠도 찍고 촬영을 많이 하니까 라미가 이제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운동도 하고 하라고. 물병에 간지가 나네. 그치. 고디바. 주연이라는 친구가 선물해 준 건데 내가 초콜릿 좋아하니까 막 고디바 알죠? 초콜릿 유명하잖아. 맛있지. 프레첼 과자를 선물해 줬어. 엄마랑 쭉 같이 먹어요. 나 머리 해주는 언니 승현 언니라고 있는데, 승현 언니가 내가 향수 이거 쓰는 거 아니까 아까 그 서연 언니가 선물해준 거 대용량 버전. 이게 엄마 얼마인 줄 알아? 몰라. 얼마 같아 향수? 한 2-30만 원에? 맞아. 30만 원이네. 대박. 엄청 비싸지. 오일향 되게 좋다. 계속 맴돌아. 이거 진짜 내가 너무 사고 싶었던 건데 비싸서 고민했던 제품이다. 아, 그래서 뭐야? 메디큐브랑 유재석이 광고하는 제품인데. 어, 엄마 들어본 것 같다. 아, 알아? 응. 이거 너무 써보고 싶었어. 앰플 같은 거를 피부 안에 흡수를 완전 시켜주는. 그거 아무거나 화장품 쓰고 쓰는 거 아니야? 맞아, 이렇게 문질문질한 거. 진짜 한 엄마도 한번 써봐야겠네. 한번 써보고 상세한 후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 광고인지. 저거는 중호라는 친구가 선물해줬어요. 나윤근 오빠. 나윤근 오빠가 선물해준 비타민이에요. 명품 비타민. 건강 챙기겠어요. 나윤근 오빠가 나 결혼하고 축가 부르는데. 아, 이거는 쭈구가 선물해준 건데. 이거는 이제 카메라다? AI 센서 스마트 홀더라고 해서 이게 너무 갖고 싶은. 이걸 그냥 이렇게 갖다 놓고 핸드폰 올려놓으면은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나를 인식해서 자꾸 찍는 거. 걔가? 완전 나한테 필요한 제품. 촬영할 때 유용하게 잘 쓰겠다. 거의 끝났어. 바디 미스트. 미스트가 많네. 이거 샤워하고 나서 그날 기분에 따라서 다 이제 사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이거는 동훈이 오빠가 나한테 선물해준 가방이야. 그래? 내가 촬영 때도 몇 번 썼는데. 예쁘다. 예쁘지? 색깔. 해외에서 되게 핫한 브랜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구하기 힘들었는데 이제 좀 많이 풀렸더라고. 예쁘잖아. 오, 예쁘다. 되게 귀여운 백이에요. 열심히 하고 다녀야겠다. 마지막은 우리 엄마가 나한테 선물해준 두구두구 지금 내가 착용하고 있는 시계예요. 내
괜찮아? 아유 당연히 예쁘지. 그치야. 집을 좀 볼까? 어떻게 됐나? 아이고야. 이번 연도에도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기프티콘으로 막 상품권이나 막 현금 선물해준 오빠들도 있었고 친구들도 있었고 이번 연도도 열심히 일하고 사랑받는 소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물해주신 모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저를 태어나게 해주신 우리 엄마한테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많이 아파. 아니 이거 다 어떻게 치울지 너무. 이제 분리수거 할 타임이야. 이게 현실이야 엄마 그치? 수술아 이런 거 맨날 했으면 좋겠다. 열심히 분리수거를 하겠습니다.